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욕구, 감정? 이것뿐이지, 현실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나 혼자서 꾹꾹 참고 누르면서 계속 사는 거죠. 그게 힘든 거죠.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차피 이거 죽을 때까지 나 혼자서 계속 혼자서 싸워야 되는 문제, 나 혼자 계속 힘들어야 하는 문제고 그냥 여전히 힘든 문제구나, 해결되지 않는 누구나 원하는 거를 다 얻지는 못하는 건 알죠. 미슐님은 그런 게 아니야. 나도 내 삶에서 강렬히 원하는 게 있어.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. 그거는 누구든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야. 근데 본인은 오히려 더 좋은 거야. 마음껏 표현할 수 있잖아. 네가 마음껏 표현하라고 하잖아. 공개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잖아. 난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혼자 싸우는데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. 이게 나뿐만이겠어? 다 마찬가지야. 그래서 나는 미슐님이 오히려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. 표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비난하지 않아. 여기 있는 사람들 비난하지 않았어.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. 그래 이해된다. 좋은 거 아니야? 그래서 나는 미슐님 부러운데? 오늘 느낀 거는 미슐님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든 지점은 상상하는 걸 꼭 실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저는 미슐님의 근본적인 마음의 고통이 거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좀 많이 편해지실 수 있겠다. 다들 상상은 하지만 포기도 할 때도 있고 그냥 흘러가게 놔둘 때도 있고 이해도 되면서도 좀 그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